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피규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제품은 츤데레 끝판왕이죠. 알고 보니 소녀 감성 네뷸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먼저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작은 사이즈죠. 일단 혼합 판정이라서 이렇게 혼합 상점에서만 파는 그런 제품이고요. 인피니티 워 버전의 네뷸라입니다. 네, 안에 살짝 비스러스트 보이고요. 옆에 네뷸라의 모습 보이고 뒤에는 살짝 설정샷, 옆에는 로고와 이름,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별 특별한 게 없죠, 늘 그쵸? 자, 빨리 패키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조촐한 것 같지만 있어야 될 건 다 들어있습니다. 헤드 두 개 들어있고요. 헤드 거의 똑같은데 눈동자만 다른 데 보고 있는 거고요. 무기가 두 가지가 들어있죠. 총도 생각보다 꽤나 디테일이 괜찮고요. 손이 껴져 있는 것까지 네 쌍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뷸라의 모습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뷸라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나왔는데 약간 그 영화의 싱크로와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퀄리티 이런 거 커버가 되기 때문에 반다이는 용서해야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일단 코스튬 자체가 인피니티 워 때부터 나오는 그 코스튬을 입고 있고요. 참 안타까운 게 영화에서 옷을 못 갈아입어요, 그죠?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뭐 수트가 바뀌고 다 그렇게 하는데 우주에서 표류하다 온 뒤로도 옷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무튼 그 코스튬을 잘 표현해 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괜찮은 프로포션 갖고 있고요. 도색도 미스난 곳 없이 괜찮습니다. 가까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뷸라 헤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살펴보시게 되면 도색 포인트가 굉장히 많죠. 사람 피부 색깔이 아니다 보니까 개조되어 있는 거의 뭐 인조 인간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색 포인트가 굉장히 많고 요런 이제 몰드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볼만합니다. 참 여자애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타노스 나쁜 새끼 마냥 요런 자세한 몰드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해줬습니다. 도색 나쁘지 않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거 내가 봤던 거랑 다른데 빨리 눈치채신 분 계실 거예요. 아우, 대단합니다. 짝짝짝. 요 포인트는 제가 이제 도색을 해줬어요. 왜냐면은 인피니티 워 때는 이제 요 주황색 파츠가 없었고요. 토니 스타크랑 우주에서 표류할 때부터 생겼었던 파츠인데, 네, 어벤져스 4에서는 여기 파츠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색을 해줬고요. 여기 도색은 뭘로 했냐면은 아크릴 서페이스 프라이머로 여기를 먼저 칠해주고요. 쿠퍼 색깔이 있었어요. 황동 색깔. 쿠퍼로 먼저 칠해주고 그 다음에 클리어 레드로 위에를 덮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영화 색상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붓으로 칠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삐져나오지 않고 나쁘지 않게 칠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목으로 이어지는 몰드와 도색도 괜찮고요. 조형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요거 가죽 잠바 같은 느낌인데 가죽 잠바 느낌은 나진 않아요. 하지만 뭐 조형이라든가 이런 몰드 세세한 도색은 나쁘지 않습니다. 가동성 보게 되면은 뭐 돌아가는 건 잘 돌아가죠. 뭐 잘 돌아가고 목도 이렇게 돌아가고요. 네, 이렇게 고개에 끄덕끄덕합니다. 헤드 교환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파츠를 요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뽑아내기가 굉장히 쉽네요. 아, 이게 헷갈리네. 여러분, 이 목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목이 요 연한 보라색 같은 게 앞에 오게끔 해주셔야지 조형이 맞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어깨 연장 됩니다. 가동 범위가 굉장히 괜찮아요. 네, 이렇게 앞에 쫙 모아지죠. 이두 쪽에는 관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래서 다이나믹한 포징 짓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뭐 그래도 어지간한 포징은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중 관절은 아니고요. 얇은 팔들은 대부분 이중 관절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이 접히는 거는 나쁘지 않게 접힙니다. 이렇게 손목 잘 돌아가고요. 여기도 꺾이는 것도 문제 없고요. 손의 도색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잘 해줬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팔이 다르죠. 유일하게 버키와 네뷸라만 이 왼쪽 팔이 강철로 되어 있어요. 얘는 뭐 강철로 되어 있는지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본인의 팔이 아니죠. 여기도 조형 괜찮고요. 아주 세밀하게 몰드 잘 파줬습니다. 여기 조인트와 여기 조인트 색깔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이질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 흉부 쪽으로 오게 되면 이런 세밀한 도색 나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여기 절개되어 있어서 가동됩니다. 여기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허리춤에도 마찬가지고요. 허리춤도 이렇게 이거 굉장히 불안한 소리인데 이거 너무 빡빡하면 저런 소리가 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조형도 세밀하게 이런 거 굉장히 잘 넣어줬어요. 네, 벨트 나쁘지 않고요. 총집도 잘 되어 있고 자, 이 배후를 보게 되면 허리가 쏙 들어가 있는 체형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나쁘지 않게 잘 반영을 해준 것 같아요. 고관절
연장되고요. 연장되고 이쪽도 이제 이렇게 불관절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보이죠? 잘못하면 좀 흉하긴 한데 뭐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다이나믹한 포즈 짓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느낌들 잘 표현해줬고요. 절개가 돼 있지만 이런 스트랩들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요. 도색 미스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질감, 텍스처 다르게 되어 있는 것도 잘 표현해줬습니다. 자, 무릎 이중관절로 매우 잘 접힙니다. 부츠의 디테일도 잘 살려줬습니다. 통굽이라 그래도 나쁘지 않게 접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도 꺾일 수 있게끔 해줘서 이거 고마워해야 될지 아무튼 그렇네요. 자, 뒤쪽에서 한번 볼까요? 뒤쪽, 뒤템. 뒤템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좀 눈에 살짝 거슬리긴 했는데 아 얘는 뭐 기계니까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뒷모습도 나쁘지 않고 힙 조형도 나쁘지 않고요.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표현들 뒤에도 빠지지 않고 잘 잡아줬습니다. 아 나 이거 보고 너무 웃긴 것 같아 머리. 네,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 네빌라네요. 네, 무기 디테일 한번 볼까요? 먼저 무기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는데 몰드도 그렇고 도색도 메탈릭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경찰봉인가? 전기봉인가? 네, 아무튼 얘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손잡이 보면요 라이트세이버 같아. 이거 한번 껴서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 네뷸라 요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일단 총은 옆에 총집에 넣어줬고요. 네, 저렇게 스틱을 잡고 싸우려고 하는 포즈를 취해봤는데 요거 생각보다 포징이 잘 잡히네요. 역시 그 반다이의 피규어 만드는 노하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오랜 세월 동안 이 다져온 노하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포징 잡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요. 그럼 어거지로 잡아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그건 뭐 눈에 그렇게 띄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특히 저런 발목 같은 게 조금 저는 제가 보기엔 좀 어색한 게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손 모양도 그렇고 이런 역동적인 포징도 가능하네요. 네뷸라 멋있는데. 네뷸라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엄청 다이나믹하고 막 전투 포징 막 이런 건 아니긴 한데 멋지게 간지나게 걸어가는 포징이네요. 네, 요거 박스아트에 나와 있는 포징을 조금 응용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여자 바디의 피규어들에게 잘 어울리는 포징일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꽤나 자연스럽게 포징이 잡힙니다. 이 배우 자체가 워낙 늘씬하고 모델 같아가지고 이런 포징도 그 이미지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뷸라 또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네뷸라 총을 지어주고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간지가 좀 나죠? 네. 그 기계 팔 쪽에다가 총을 지어줬더니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양손에 무기를 쥐고 싸우는 모습 한번 표현해봤는데 포징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일단은 잘 어울립니다. 저 총과 팔, 그리고 얼굴, 바디 전체적인 밸런스와 이런 포징이 굉장히 잘 어울리게 나오네요. 아주 기분 좋게 포징해봤습니다. 마블 레전드 네뷸라랑 살짝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세워놓으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마블 레전드가 뭐 완구잖아요. 하지만 완구치고도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반다이 옆에 세워놓으니까 퀄리티 차이가 확 나긴 하네요. 이거 어쩔 수 없네. 하지만 마블 레전드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저 옛날 코스튬은 마블 레전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피니티 워 이후의 코스튬은 또 반다이밖에 없습니다. 가오겔이 좋은 사람은 마블 레전드 네뷸라를 사야 되고요. 인피니티 워 그리고 엔드게임까지 어벤져스가 좋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 반다이 거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가격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하지만 둘 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의 몫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둘 다 나쁘지 않은 네뷸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언니는 아니지만 양녀가 되었던 가모라 언니와 함께 한번 세워봤습니다. 마블 레전드 제품인데요. 가오겔2에 있는 가모라입니다. 둘이 세워놔도 이질감이 별로 없네요. 가모라가 좀 눈이 좀 개슴치레해서 좀 졸린 눈이긴 하지만 이런 설정 샷으로 전시해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둘이 역시 자매라서 잘 어울리네요. 지금까지 어벤져스에 나오는 네뷸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오겔 때와의 네뷸라는 다르고요. 인피니티 워부터 엔드게임까지 나오는 네뷸라를 살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피니티 워 버전으로 나왔던 이 네뷸라를 살짝 부분 도색해줘가지고 엔드게임 버전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좋고요. 관절도 나쁘지 않고 도색, 조형 아주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의 고증과는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아쉽긴 하지만요. 액션 피규어이기 때문에 또 포징을 잡아놓으니까 이 모든 것을 또 상쇄시켜버리는 그런 효과를 내주는 네뷸라였습니다. 다른
피규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마블 레전드와 반다이라고 해서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닌데 포징을 잡고 설정을 잘 해놓으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 감사합니다.